안녕하세요. 한국가스신문 수소전문기자 한상원입니다. 저는 2022년도에 한국가스신문에 입사하였고요. 현재 취재부 기자로 수소와 연료전지 분야 보도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계 소식을 듣거나 취재원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현장을 가서 직접 보고 관계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봐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현장감이 살아있는 기사를 쓸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취재를 통해 얻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기사를 작성합니다. 아직 사업 초창기인 기업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나 투자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기술적으로도 부족한 점도 있죠. 그리고 굉장히 치열한 것 같아요. 땀과 전성을 쏟아넣는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모든 분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죠. 충전소나 기업에 취재를 가면 옛날엔 기기들이 고장도 잦고 또 외국 제품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국내 제품을 많이 사용해서 유지 보수 대응이 빠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열심히 국산화 기술에 집중한 결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12대 국가 전략 기술에 수전해 등 수소 관련 기술이 선정되는 등 정부도 정책적 뒷받침을 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네, 아무래도 올해는 청정수소 원년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이슈인 것 같은데요. 청정수소 인증제와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 같은 청정수소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들이 주목받고 있고요. 또 2030년까지 수소버스 약 2만 대를 포함해 수소차 30만 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660개소 이상을 구축하겠다는 정책에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에 출시한 수소차가 올해 판매량 3만 5천 대를 넘었고 8월 기준으로 수소충전소도 240개소를 넘었죠. 또 발전용 연료전지가 1000MW 보급되었고 액화수소 충전소를 구축하는 등 우리나라의 수소산업은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에 강점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 저탄소 수소생산에 강점이 있고 네덜란드의 경우 로테르담 항만을 통해 운송허브를 구축하고자 하고요. 우리나라는 생산 분야에선 외국에 비해 부족한 면이 있지만 모빌리티와 같은 수소 활용 분야에서는 앞서 나간다고 봐요. 이런 강점을 잘 살리면 우리나라의 수소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개 속에 숨어있는 진주 같다랄까요? 굉장히 가치 있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을 가면 관계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기자님 한 5년만 기다리세요. 곧 수확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고 기다리면 수소산업이 빛을 발할 거란 비유를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제일 잘했다 싶은 순간은 기사 잘 봤다고 연락이 올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안전 관련 규제에 관해서 꾸준히 기사를 내고 있는데 한 번은 기업 관계자분께서 연락을 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꾸준히 기사를 내고 신경을 쓰고 있어서 잘 되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 들으면 되게 뿌듯하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수소는 이전부터 많은 산업 현장에서 사용해 왔습니다. 이제 수소 경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수소산업이 신사업으로 여겨지면서 여러 업종이 전환하고 또 우리의 생활과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너무 낯설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도 수소 전문 기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두 발로 뛰겠습니다. 대한민국 수소산업 직접 보고 듣고 전합니다.